안녕하세요. 꾸리기레즈입니다. 오늘은 벤츠 모니터가 고장이 났네요. 모니터 고장으로 이렇게 HD 화면은 먹통입니다. 오디오 소리는 잘 나오는데 말이죠. 모니터는 블랙아웃 현상으로 먹통.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는 보드를 수리를 하지 마시고요. 메인보드를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벤츠 LCD 모니터 분리하여 NTG4500CE R2인지 R1인지 메인보드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LCD 모니터를 분리하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LCD 보드를 열어서 이게 R1인지 R2인지 구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플래시볼 3개면은 R1입니다. 이렇게 해서 R1 보드를 교환하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4500 R1 보드로 교환하여 LCD 모니터 ON 하면 100점!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마감재 조립 전 4500 R1 메인보드 교환 이후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디오 소리 아주 정상이고요. 모니터 정상.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모니터 한번 보시죠. 자, 후방 카메라도 정상이고요. LCD 화면에 비춰진 디스플레이 다 정상입니다. 파워 버튼을 끄면 오디오 소리와 LCD가 꺼지고 ON 하면 다시 켜집니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R1인지 R2인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재 조립을 하고 한 번 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미지 한 번 더 보시고 파이널 테스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키 ON 하니까 LCD 딱 켜지죠? 오디오 소리 쫙 나와줍니다. LCD 모니터 정상 오케이. 후방 카메라 오케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꾸리 게러지입니다. LCD 모니터 정상 오케이. 보드 교환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은요 38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소요시간 40분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